상했다 너희. 왜 왔어? 신경 쓸 거 없어. 다 루머야, 루머. 신경 안 써. 니도 그렇지만 참 미쓰리도 속상하겠다. 하여간 도대체 이놈의 백화점이랬는데 말이야. 비밀이라는 게 없어. 아, 미쓰리도 참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여간 이놈의 서울이라는 데는 말이야.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너 진지 씨가 정말 그랬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시방 나말은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냐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끼리 뭐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말은.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게? 아, 그래서 시방 나말은 우리가 이 서로서로 고통담의 차원에서 진주 씨를 뭐 위로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위로하냐, 그걸? 그러니까 오늘 화장하고 말이야. 이 진주 씨를 볼링장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날리면서 인생의 고달픔을 잊어버리자 이 말이지, 나 말은. 볼링?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소문 들으셨어요? 소문이라뇨? 아니, 소문의 주인공이 못 들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주인공이라고요? 하긴 뭐 원래 소문의 주인공은 소문을 못 듣는 법이죠. 여긴 물건보다 말이 더 많은 곳입니다. 한번 그런 소문에 휩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요. 아무튼 신경 좀 쓰십시오. 마음대로들 떠들라 그러죠 뭐.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강 회사님, 여긴 학교나 동네가 아닙니다. 강 회사님도 그냥 평범한 사원이 아니고요. 아, 부서장이 그런 소문에 휩쓸리게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더러 해명이라도 하고 다니란 말입니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조 차장님도 그 소문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됐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조 사장님. 네. 우리 일 끝내고 볼링 한 게임 치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아, 좋죠. 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폼 좋으니까 한 번만 더. 자, 자세 맞추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네. 자, 정말 쭉 빼고.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한타 할 수 있어요. 네? 폼도 별로죠? 볼링이 아니에요, 제가. 시작. 하나, 둘, 셋. 네. 네. 아, 어떡해. 아, 미안해요. 야, 어쩜 폼이 이렇게 후지냐? 아, 야, 이거 볼링 말은 볼링이라는 게 말입니다요. 야구가 아니에요. 이 공을 던져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슬쩍 나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 자, 나가 나버리는 모습을 좋게 보시죠. 네. 네. 이게 우리 공인데? 야, 매너 좋다. 표정이 아주 장엄해요. 어머. 야, 벌써 같지? 아, 저 이사님. 예? 아, 이거 저기 맥주 한잔 하고서 이렇게 볼링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요? 아니, 진짜, 아, 이거 목도 마르고 아주 이상하게 저 이거 이 술 한잔 하고 딱 그런 거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지금 왔는데 좀 치다 가야죠. 왜? 아니, 제가요. 맥주 한잔 하고서. 네. 네? 이번에 제가 할게요. 네. 잘하게 해주세요. 네? 네. 저 사장님. 네. 저 믿는다고 그러셨죠. 아니, 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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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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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깨졌죠?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차장님. 안녕하세요. 강 회사님,
자, 이제 맥주 하나 가시죠. 아니. 일단 우리 게임 한판 하고 다 같이 맥주하러 갑시다. 아, 저 처음 뵙겠습니다, 이사님. 저는 저 신사방 매장에서 세일즈하고 있는 박방정 사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포입니다. 강포입니다. 예, 저 권효라고 합니다. 아, 저 그러면 우리가 시방 여자 둘에 남자 넷인께 3대3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이 지는 팀이 술을 사불기로 합시다. 그것도 좋은데요. 술은 제가 살게요. 와, 따! 통 터부리시네요. 저기, 이사님, 시간 좀... 저 우리 편 어떻게 갈까요? 아, 이렇게요. 그럴까요? 네. 아니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거 자연스럽죠. 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